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자, 저번에 이어서 공부하는데 이것은 성별에 대한 공부라 그랬죠. 성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별에 대한 공부를 문맥상에서 모르면 이상한 구원론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절에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지금 구약에서 인용한 거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인용을 해요. 그러나 그게 교리적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인용을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과 교리적으로 적용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론이 틀려져요. 성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죠. 우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또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벌써 끝났죠.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제 천년 왕국 때 와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죠. 자, 그러나 교회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들과 어찌 일치되겠느냐. 즉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 그리스도하고 마귀가 어찌 조화를 이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멍에를 매게 되면 따라가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 멍에를 같이 메고 쫓아가 죄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돼. 오히려 죄를 짓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그 다음에 다른 그 교제 관계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런스 잡힌 성별에 대해서 말씀했죠. 어떤 사람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다가 한 명도 구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열매 봐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죠? 그 나머지 사람들 구령한 사람이 없어. 나중에 보면 자기만 잘났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성별을 우리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동참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이 틀리다고. 멍에를 같이 매. 이 구절이 그 아모스 3장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로 성별한 구절인데, 저는 처음에 믿음 생활을 미국 그 독립침례교회, 그 펀더멘탈리스트들 그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갈라졌냐 하면 성경 문제로 갈라졌어요. 성경 문제로 갈라졌는데
그 독립 침례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 독립 침례교회죠. 근데 닥터 라크만이 등장하면서 독립 침례교회가 성현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랑 그냥 독립 침례교회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다니다가 닥터 라크만 거를 팅크론 목사가 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킹제임 성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리들에 대한 것을 우리 독립 침례교회 그 목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닥터 라크만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질이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닥터 라크만이 왜 이단이냐 물어봤더니 닥터 라크만은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00%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널안 믿느냐 그렇게. 왜? 독립침례교회 목사들 다 킹제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강대상에서 이것만 킹제임 성경만 하나의 말씀 이렇게 가리켜요. 걔네들 똑같이. 걔네들의 하악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건 강대상에서 얘기할 땐 몰라. 지금 침례교들 독립침례교 수만 개예요. 지금 미국에. 걔네들이 다 킹제임 성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다 써. 문제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목사가 닥터 락만처럼 영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권이다. 영감으로 주신 100%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은 거죠. 왜그 닥터 락만 말이 틀리냐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래. 그게 인본주의 사상이죠. 자유신앙 그런 아이디어가 걔네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킹제임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된 성경이라고 믿는 거지, 그게 100%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거 아니다. 어떻게 번역본이 100% 맞을 수가 있냐. 그때 이제 그 자기의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랑 내가 성별을 할때이 아모스 3장 가지고, 3장 3절 가지고 성별을 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냐. 그쵸? 같은 믿음 생활을 그 목사 밑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킹제임 성경이 그 사람은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다. 나는 닥터 라크만이 누군지 몰랐지만, 닥터 라크만 만나기, 알기 전에도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믿었거든요. 왜? 독립순례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킹제임 성경은 최종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 오리가 없고 막 강대상에 떠들어. 그래놓고 나중에 진짜 그 핫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소 침례교회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미션 선교 들어가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성소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들어갔던 선교사 두 명인데 표스타 선교사랑 잭 베스킨 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행산동 성경 침례교 성소 침례교를 만들고 하나는 불광동 성소 침례교를 만드는 거예요. 표스타 선교사는 조금 더 우리랑 가까워요. 그러나 잭 베스킨은 완전 BBF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었으면 아마 한국 그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개역 성경에다가 세례만 침례로 바꿔가지고 그냥 쓴 거야. 멍청하게. 왜?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 하세. 닥터 라크만처럼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께서 100% 온전하게 주신, 영감으로 주신 성경.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된 것이 한국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결국엔 영향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동기가 된 거예요. 성소 침례교회가 은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킹제임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지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복을 안준 거예요. 지금도 성소 침례교회 여기 미국에도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성소 침례교회 다니다고 왔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킹제임 성경 소개해가지고 킹제임 성경으로 바꿨다가 최종권위에 대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또 정동수가 와서 속이니까 정동수 거로 다 돌아가더라고. 그 암만 그 사람들 가르쳐줘도
여러분 똥개 암만 훈련시켜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내가 한참 얘기를 해줘도 킹제임스 성경 우리 걸다 바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 정동수가 와가지고 거기 뭐 오류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사기치니까 또 거기 후다닥 가가지고 정동수 거다 쓰고 있어 지금. 그 사기꾼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성서 그 BBF 독립침례교회에서 바이빌리버 침례교회로 옮긴 게 그게 이제 팀크롬 목사를 내가 만나게 된 동기예요. 그 교회에서 내가 안수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가 나를 세이브한 거예요. 결국엔 목회자까지 그렇게 하게 했는데 내가 그 성서 침례교회 있을 때 팀크롬 목사 교회에서 항상 썸머에 텐트 부흥회를 리바이벌 서비스. 미국은 옛날에 텐트를 쳐놓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오게 해요. 시골에 가면.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팅크롬 목사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우리 옆 동네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의 가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 노아 프라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 목사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듣고 내가 주님한테 서렌더한 거예요. 미니스트리로.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콜링도 거기서 받고 거기서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닥터라크만 거를 내가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 동기인데 그이 구절이 나를 완전히 그 성서침례교회 그 한국말로 하면 성서침례교회 그 무리들과 성별을 하게 된 거야. 이 구절이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내가 그옆 동네에 있는 그 팅크로는 목사님 교회로 옮기게 된 동기, 리틀톤 바이블 베프티 처치로. 그래서 하여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은 그 사람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1950년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은혜 복음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벌써 60년이 됐는데도 70년이지 벌써 그 사람들이 들어간지. 근데 별볼일 없잖아. 우리가 등장할 때까지 강력하게 은혜 복음 못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해. 킹제임스 하나님이 완전히 영광을 주실 성경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한국의 성서 침례교회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되지만 영향력이 없어. 네, 한국에서 그냥 장로교회가 설치지 성서 침례교회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래서 수백 개될 거예요. 70년 동안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쪼개지고 저기서 쪼개지고 해가 교회가 여기 LA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저처럼 와가지고 그냥 한 명씩 구령해가지고 교회를 한게 아니야. 대부분 여기 성서 침례교회 LA도 있고 LA에 있는 그 목사 제일 오래된 목사인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리타이어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킹제임 성경도 주고 우리 닥터라크만 책도 줬는데 그 사람 이제 여기 성서 침례교회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다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교회 차리고 거기서 쪼개져 나가가지고 또 나오고 쪼개져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서 침례가 여기 LA 바닥에 한 일곱 여덟 개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별 볼일 없어요. 누가 이 알아 성서 침례교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처음에 킹제임 성경을 소개해 주려고 열심히 만나고 전화에다 대고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동수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흠정력들 쓰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성별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도 내가 한국 성서침례교회 구원도 내가 체크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걸로 침례 주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목사들이. 그 지네가 침례교회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거 구원론도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정확해요. 구원론 하나는. 성서 침례교회, 그러니까 바이블 베프티 처치도 뭐 베프티스트 무슨 바이블 세미나 칼리지 뭐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전하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그다음에 킹제임 성경에 대한 걸잘 모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다 뺏겨요. 누구한테 뺏겨요? 은사주의자들, 순복음교 이런 애들한테 다 뺏기고 있어 지금. 옛날에는 엄청났어요.
독립침례교회 1950년, 60년 닥터 라크만도 그 중에 하나였죠. 닥터 라크만이 성별하기 때까지는 다그 남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할 때, 그때는 굉장했다고요. 제이 프랭크 노리스서부터 그냥 그 후배들이 쫙 해줘. 그때는 뭐전 세계 그냥 나가고. 그래도 지금 몇만 교회들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만 독립침례교회들이. 같은 베프티스트지만 그것도 독립침례교회지만 성별을 저는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아마 성소침례교회 목사처럼 LA 와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내가 닥터 라크만 것을 몰랐다면, 닥터 라크만을 몰랐다면,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저나 똑같이 그 여기 있는 성소침례교회처럼 그렇게 파워 없이 그냥 흐느적거리고서 구원만 받았지 별 볼일 없이 살았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구조를 굉장히 감사하게, 내 개인적으로 성별이 성별 같은 독립침례교회고, 구원론은 전하지만 은혜복음은 전하지만 이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에 대한 100% 그 자신감이 없어. 그래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성경 뭐 이러고 떠들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속내를 안 내밀 때는 저 사람도 그냥 닥터 라크만처럼 똑같이 믿나 보다. 제일 먼저 확인을 해. 닥터 라크만처럼 믿느냐.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믿느냐. 그때 이제 탄로가 나는 거야. 그럼 당신은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번역본이 100%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느냐. 그럼 당신이 맨날 강대서 오류가 없다 그러는 건 뭐야. 그건 원본이 그렇대. 원본. 원본에서 가장 잘 번역된 게 킹제임 성경이래. 이렇게 믿는. 그래서 그러 자기는 그 번역본이기 때문에 99%는 같아. 1%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딱 완전히 성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간증했죠. 잭 베스킨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데 그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라고. 큰 교회에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걸로 갈 뻔했다가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내가 성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돌아다 보면 이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 그때 내가 모르고 닥터 라크만과 만나기 전에 잭 베스킨 말 듣고 자기 아들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성소침례교회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닥터 라크만하고 싸우고 있겠지. 내 성격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거기서 바이브 빌보 교회로 옮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성별을 잘했다는 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성별했다는 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킹제임스가 100% 믿는 사람하고 99.9% 믿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자마자 그 교회는 한달 있다 그 목사는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트레저 그것도 하고 뭐다그 교회 모든 걸 맡아서 했었는데 참 그런 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내가 그 교회 나오는 자체가 힘들었었는데 그냥 딱그 자리에서 그말 듣고 그 자리에서 그주 다음 주부터 성별해가지고 그 교회 안 나갔어요. 자, 그래서 성별이에요, 이거는. 구원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교제를 해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이것은 구약에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가끔가다 구약을 인용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구약으로 인용할 때는 영적으로 인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완전히 구원론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구조를 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푸는 키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걸 모르면 영적과 교리적으로 틀리다는 걸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게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예요. 지금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다그 일곱 교회가 대환란의 교회들이에요.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구별을 못하면 지금 모든 목사들, 닥터 락만한테 배운 사람들 말고 모든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풀면서 하나는 다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쳐, 하나는 문자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결국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요한계시록 푼다고 설친다고요? 교회 시대에 그러면 행위권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풀다가.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 구절들, 성경 하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구약, 여러분, 구약은 교리적으로 우리 게 아니라고, 아, 구약은 필요 없어. 그게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도 그 감옥에서 한그 옥중 서신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다 잘라먹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 칼질해버리는데 우리는 안 그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는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교훈이 되고, 그 다음에 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나 십계명을 없애버려요? 아니죠. 도덕적인 면은 우리가 다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다 버리면 십계명 다 버리고 우리는 교회 시대니까 다 필요 없다 이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게 믿음이 균형 잡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고 벌써 딱 그때 그러면 언제예요? 재림 때라고.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30장 24절의 맨 마지막에 그가 그것을 이루고 자기 마음의 의도를 이루고 나서야 주의 분노가 돌이켜지리라.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숙고하게 되리라. 지금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퍼니시한 다음에 하나의 진노를 퍼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을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이 당연하게 이거 예레미야서 읽으면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뭘로 인용한 거죠? 교리적으로 인용한 게 아니죠. 성별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니네가 성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다음에 행위권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되 그런 프린스플들이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거는 문맥과 그 다음에 그 영적과 교리적으로 나누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보는 거. 이런 것들만 알면은 그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1장에 나오는 건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간 때니라.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31장.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미스테이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9절에도 그들이 울며 울 것이며 내가 강구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로 물 있는 강가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이며 에프라임은 나의 첫 태생 이민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태생 백성 아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0장 지금 그 후에 22절 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누굴 말한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재림 때.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이 진노와 함께 나가니 대할라인 줄 재림이라 주님 재림 직전의 그 분노라고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할 때는 뭐를 가지고 인용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신 거예요.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그쵸?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게 하게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멍에의 줄들을 끊어서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보지 않으면 지금 목사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자기네가 교리적으로 다 사용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완전히 비유법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하질 못해요. 이거 가르치면서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가 누구야? 이 지금 한국 목사들 또 바이블도 아닌 미국 목사도 마찬가지. 전 세계 목사들이 다 이거는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자기야. 너희라 그러면 다 자기야.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자기 교회 시대 자기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아니지 이걸 쭉 보면은 레위기 누구한테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 예. 율법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와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예요? 이집 땅에서 여러분 이집트 가봤어요 여러분? 그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게.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이 이집트 땅은 비유적으로 풀어야 돼. 아, 이집트 땅은 세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데려 나왔다. 이렇게 고치고 사기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기를 가리키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집트를 세상이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비유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 레위기 지금 26장 전체가 자기 교회 시대에 사는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비유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걔네들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땐 교리적으로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거고 구원론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영적으로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걔네들은 이 자체가 문자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네들, 교회 시대에 사는 자기네들한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 이집트는 세상이다 이렇게 변개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집트를 적용하는 거랑 걔네들이 이집트를 비유적으로 바꿔가지고 실질적 교리로 인용하는 건 또 틀린 거야. 여러분 아침에 골이 띵하죠 좀. 띵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리고 교리적으로 다 맞춰. 나눠서 하면. 그러면 다른 시대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 그건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지금 또 바울이 이 레위기랑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을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교제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으려면 완전히 성별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모든 거다 끊고 그 다음에 완전 성별이 됐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죄안 죽고 사는 사람이 손 들어봐. 지네들 구원받아야지 여러분이 죄안 짓고 살수 있죠.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다 육신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가리키는 게참 우스운 게 지네들 사는 꼬락서니 보면 죄투성인데 설교는 그렇게 완전히 성별하고 완전히 다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러고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다 지옥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상의 고린도후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성별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우상과 성별하는 거. 이해가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여기서 성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구약대라고. 예레미야나 지금 레위기나 에스겔서에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율법파에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별점은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성별을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성별들이 있어요. 그 우선 로마서 16장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성별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역행하고 분열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 그들에게 떠나라. 이게 성별이라고. 알아요?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가리키는 것을 공박하고 즉 한국 목사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킹제임 성경하는 목사들 이단이다 그러고 이런 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성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그런 교회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나갈 수 있지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간혹 있을 거야. 기존 교회. 성별을 못하고. 성별해야 돼. 우선 가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도 가짜야.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별해야지.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왜?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잡으러 하는 게 잡으러. 살기 위해서. 자기 생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 1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아무 목사나 지금 사람들이 아, 나 구원만 받았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나가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가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0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여러분들이 성현대로 믿는 교리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두 번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줘야죠. 얘기하죠. 타일린다고. 훈계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다그안 받아들인 사람한테 뺏겨. 거짓 목사들한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와가지고 그 거짓 목사,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구원받고 이제 그 기존교회에서 그 마음은 아주 순수해요. 마음은 순수한데 지혜가 없는 거지. 내가 이 교회에 남아서 우리 목사한테 이 킹제임 성경과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하니까 남아서 그 사람들을 내가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 22년 내 사역에. 그렇게 연락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끊어졌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구조를 안 지켜서 그래. 어떻게 돼? 거기 가가지고 목사한테 그냥 기뻐가지고 킹제임 성경이 없음이라는 게 없고 이 정확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래요, 자매님? 그걸로 우리 교회 다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런 목사 나왔어요? 아니지. 자매님. 거짓, 가짜 목사, 마귀 목사한테 속았군요. 이렇게 나오지. 그 이단한테 속았어요, 자매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 보고 좋아가지고 구원받고 막 이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한테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까지. 그래가지고 다 실족한 사람들.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락 오면 절대 그 목사들 안 돌아온다. 그 목사들이 밥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꾼대. 안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뭐, 어떡하겠어, 내가. 그냥 놔두면 그 다음에는 실족해가지고 연락들이 없어. 그 분명히 실족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걸로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된 사람들은 나중에 또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냥 조그만 지식으로 킹제임 성경이 옳다.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이 옳다. 요두 가지만 알고 그 목사들한테 덤볐다가 그 목사들이 그냥 설득시키면 그대로 주저앉는. 그러니까 그참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사실 지혜가 없다고. 순수한 마음만 있는 거야. 여러분이 모든 게 그래.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 근데 순수한 마음 가지고 되지 않아. 하나님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악한 현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졌다가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배워가지고 믿음이 스트롱해져야 돼. 그래서 웬만한 일을 흔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그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인지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결국 먹히는 거지. 그래서 못 나오죠.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지금 바른 성경을 찾았다. 바른 교를 찾았다. 은혜 복음을 찾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걸 받아들여라. 한두 번 얘기하고 거절하면 나와야지. 이 성경 말씀 들어야지. 그 성별을 못하는 거예요. 1장 13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3절. 디도 1장 13절에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어미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정결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여 불순종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어.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로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성별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돼.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성별해야 돼. 에베소 5장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뭐해? 멀리하라. 거리감을 두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지만 성경적으로 안 할 때 거리감을 두라. 그게 성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장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러다가 인본주의 사상을 좀 가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는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요한이서 보세요. 요한이서 10절 보세요. 주님의 어느 정도 이 교리를 심각하게 생각하냐. 왜 그러냐면 이 지옥 보내는 교리, 마귀 교리.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주의사항을 한 거예요. 요한이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며 이 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라고요. 9절에 범죄하고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그 그리스도의 교리 주님에 대해서 7절 8절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것. 그 다음에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를 타협하는 자들은 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도 상을 잊어버릴 수가 있대. 여러분이 상을 싹 쌓아놨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을 쫙 쌓아놨어. 그게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 구절의 8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기껏 쌓았는데 잘못돼가지고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게 쌓여있는 줄 알아. 아니지. 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타협하면. 이거 자유신학이랑 타협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리, 성육신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예를 들어서 빌리그레암이 침례교 목사였어요. 남침례교 목사. 은혜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죠. 많은 사람들 영향을 줬죠. 그러나 마지막 때 카톨릭하고 뭐 초반부터 카톨릭과 타협하면서 점점 배경이 나중에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무슨 종교든지 신실하게 믿으면 다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캐토릭하고 손잡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 구령하고 상을 많이 쌓아놨으면 그거 다 없어졌어. 그리스도의 심판세에 간 그 사람 창피를 당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빌리그램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캐토릭은 타협하면서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한 50년 변질되니까 완전 머리가 휙 갔지. 그 사람은 닥터라카반처럼 독립신의 목사들처럼 똑같이 은혜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50년 전에 빌리그램 설교한 거 들어봐요. 복음 설교. 완전히 성경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도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면 10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영접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따다다다닥 두드렸어. 그럼 문을 열었어.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아이고, 추우시겠어. 안에 들어오세요. 웰컴. 그러지 말라 이거야. 여호와 증인이 오면 그 사람들의 진리를 전해야 돼. 그쵸? 당신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다. 왜?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라고 가르치지 않네. 벌써 지옥 1. 당신들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지. 그 벌써 지옥 보내고 2. 그 두 개만 얘기해도 돼. 그리고 바이바이.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추우신데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십시오. 뭐 따뜻한 차례도 한잔 드시죠. God bless you 뭐 이러고. 그러지 말라 이거 여기. 어? 뭐라 그래 여기 지금.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뭐해? 영접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안하지도 말라 이거. 에? 그러니까 만사형통하십시오 뭐 이런 거. 어? 당신의 길에 번영만 있으십시오 뭐 이런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번성하라는 거.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어? 에? 어떻게 돼? 다 지옥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도 말라 이거. 당신 지옥 보내는 자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빨리 당신들 가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매장하게 보이면 그냥 좋게 얘기하라고. 아, 미안하지만 바이바이 그러라고. 근데 뭐 God bless you 뭐 이러고 만사 형통하십시오 뭐 이런지 말라고. 자 봐요. 11절에 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뭐예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니네들 여호와 증인에게 그 악한 일 지옥 보내는 일에 참여했어? 안 했는데요. 쫙 비디오를 보여줘. 매달 며칠 아침에 여호와 증인이 문탁 열어주고 그랬을 때 니네가 문안했잖아. God bless you 했잖아. 에? 뭐라 그럴 거야? 주님께서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성별을 정확하게 알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하나도 없어. 상커녕 이제 야단 맞지 이제. 왜? 응? 요한이서의 10절에 내가 얘기했는데 왜안 들었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아, 성경에 좀 오류가 있는 줄 알고 뭐 이럴 거야? 여기까지 하자.